가짜 뉴스야? 가짜 뉴스래요. 아는 척 죄송. 뭐 가짜 뉴스면 뭐? 자, 뭐좀 밥을 좀 시켜 먹어 보려고 합니다. 좀 요즘에 좀 독특한 메뉴 나온 거 있습니까? 요즘에 메뉴 뭐가 맛있을까요? 맥날 필레버거 나왔는데 먹어보실 사트. 맥날 너무 맛없음? 엽떡 로제 떡볶이. 로제 떡볶이를 이렇게 환장하는 거지? 동네에 로제가 없네요. 소크라테스 떡볶이. 소크라테스 떡볶이 어때? 배떡 로제 조회수 잘 나옵니다. 누굴 장사꾼으로 하는 거야? 나는 소통하려고 킨 거야. 소통하려고. 사람들하고 이 랜선 통해서 이 사람들하고 소통하려고 킨 거라고요. 이 상업 유튜버야. 상업 유튜버 아님? 죄송? 이 상업 유튜버. 이 승우 아버지 상업 유튜버죠. 채널 나세 개죠. 저분 네 개죠. 나 요즘에 그냥 아무거나 키는데 저분 요즘에 15년 차 막내 하면서 또뭐 찍죠? 시작하죠? 상업 유튜버죠? 자, 아무튼 저분 상업 유튜버니까 조심하십시오. 근데 배떡이 너무 멀어요. 배떡이 조회수가 잘 나온다고? 그럼 배떡으로 갑시다. 멍텅구리 엉덩이님 겨드랑이 보여줄까요? 잠깐만요. 닉네임 좀 찾아볼게요. 멍텅구리. 멍텅구리 와. 채팅 한번 쳐보세요, 멍텅구리님. 채팅 한번 쳐봐. 찾아가면 더 크게 혼나. 지금 채팅 쳐, 지라고 할 때. 100kg. 갖다 박아, 100kg로. 나손 아프니까. 뭔 일진이야? 선생님이 일진이냐? 선생님이 하는 건데? 선생님이 일진이야? 안 쳐? 어? 야, 멍텅구리 엉덩이 안 쳐? 채팅? 어딨어? 빨리 쳐, 채팅. 내 찾아간다. 찾아가면 영구야. 아까 쳤어요? 또 쳐! 못 찾았으면 또 쳐야지. 그 있잖아. 몽쉘통통의 고양인가 있잖아, 그거. 아무튼 내가 못 보면 없는 거야. 아, 슈레딩거의 고양이 아닌데? 안 보면은 없는 거. 그것만 알아. 안 보면 없는 것만 기억해. 아, 그게 슈레딩거야? 맞아? 같은 거야? 뭐가 중요해. 몽쉘통통이라고 하든 슈레딩거로 하든. 알아들었잖아. 알아들은 거 아니야? 딱 듣자마자 알았지. 몽쉘통통의 고양이 했을 때. 자, 아무튼 상업 유튜버님이 배떡 조회수 잘 나온다고 하니까 배떡 갈까요? 아니면 한번 틀어. 한번 틀어서 안 먹기. 아, 소크라테스도 좋은데 난? 나 소크라테스 먹을래. 가까워. 내가 알기로는 이 사장님이 철학과 출신이라서 소크라테스 떡볶이야. 그래서 히포크라테스 뭐 오뎅 뭐 이런 식이야. 소크라테스 떡볶이 테스형 세트. 테스형 세트래. 진리 소크라테스 떡볶이. 그저 빛 소크라테스 오뎅. 쾌락 소크라테스 반반. 동서융합 로제 떡볶이 소크라테스. 우주 최초 30cm 대왕 핫도그. 사장님이 나르시시스트 같아. 너무 취해 계셔 지금. 그 자기만의 흥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상대방의 템포를 따라가기 힘들 때이 걷잡을 수 없는 이 흥을. 조용한 저는 좀 버겁네요, 따라가기가. 왠지 좀 사람이 좀 그게 있잖아. 저쪽이 좀 약간 템포가 있으면 좀 맞춰줘야 될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 사람 있을 때 먹어야 되겠는데? 먹고 남겨? 남겨서 집에 가져가서 소영이 짬 줘? 아, 나만 짬 먹어? 나만 소영이 짬 먹냐고. 소영이도 내짬 먹어. 1대1이야, 그래. 그렇게 해야 1대1이야. 아, 알았어. 그러면 호민이 형이 먹어요. 내가 먹고 퀵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호민이 형이 먹어. 왜냐? 후손들한테 빌려 쓰는 지구야. 소영이도 후손인데요? 아, 이게 1인분 있었으면 딱인데. 아, 1인분 만들어주지. 아이씨, 빌어먹을. 열받네, 씨. 왜 이거 1인분 메뉴를 안 만들지? 그죠? 왜 14,000원씩 파는 거지? 이해를 못하겠네, 난. 그렇게 하면 안 남아? 단가 안 나와서? 그럼 매장 가서 먹으면 1인분 가능? 아, 리얼? 상업분식이네. 상업분식이야. 배달비가 맞아 부담이 좀 크대.
우리도 내고 저쪽도 내고야 개념이. 그래가지고 어떤 데는 오히려 시키면 적자인 메뉴도 있대. 뭐 빼고 하면 멀리서 시키면. 그래서 뭐 내가 듣기로는 뭐 취소해달라고 그러나? 막 따로 전화 오기도 하고 그러나 봐. 왜냐면 이쪽에서 취소하면 뭐가 또 기록이 남아서 그런가? 가짜뉴스야? 가짜뉴스래요. 아는 척 죄송. 뭐? 가짜뉴스면 뭐? 어? 나는 가짜뉴스도 못해? 어? 왜 니들만 하냐고 가짜뉴스를. 나도 좀 하자. 그 좋은 거. 어? 좋으니까 하는 거 아니야 니들. 아저씨만 구독해서 한 클릭 바꾸는 법 몰라요. 알려줘요. 검색해! 이거를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전문용어로 핑거프린세스라고 그래. 뭐냐? 왜 핑거프린세스야? 왕자 공주라고. 그래가지고 검색 한 번만 움직이면 찾을 수 있는데 떠먹여줘야 돼. 떠먹여줘야 돼. 공주라고 해가지고 좋은 건 줄 알지? 아니야. 욕하는 거야. 그러니까 검색하세요. 잠실 프린스도 여긴가요? 잠실 프린스는 잘못된 말이에요. 사실은 잠실 프린스, 잠실 로드, 그 지방 영주기 때문에 로드라고 불러야죠.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종수 심기 건드리지 마세요. 종수 열받으면 어떻게 된다? 올림픽대로가 그의 영지 안에 있어. 그래서 그거 길을 차단하면 서울 교통이 마비가 돼. 그럼 서울시장님이 가서 한 라인으로 전화를 해서 아 제발 풀어줄 수 없냐. 님이 제일 많이 건드려요. 송파 구청장님이 전화를 해서 한 라인으로 로드 종수 미안합니다. 아 근데 이제 좀 그 기분 아 안 풀리면 어쩔 수 없는데 기분 풀리실 때까지 있다가 좀 풀리면 좀 풀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의 좀 요청을 하죠. 바로 이렇게 아 풀어주세요도 못해. 기분 보면서 해야 돼. 그럼 이제 종수가 뭐라고 하냐.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내가 왜 그래야 되는 건데! 아 이건 아니잖슴! 내가 사는 잠실 이 지구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되는 거잖슴! 매연 뿜지 말아야 되는 거잖슴! 찻잠 시켜주면 뿜. 하지마 하지마 좀! 나 안 웃었는데? 니들이 웃는데요? 난 안 웃는데? 묻힌 너구리섬님 천비트 응원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이름이 묻힌 너구리섬이네. 참. 햄버거 먹어야겠다. 아니 햄버거 신메뉴가 있어요. 맥도날드에서도 나왔다고? 뭐가 나왔지? 맥도날드는 뭐가 나왔어요? 필레버거? 더블 필레 오 피시버거. 어 이거 아 어, 이거 재밌겠다. 이거 맛있겠다 아니야. 어 이거 재밌겠다. 더블 필레 먹어야겠다. 욕할 수 있는 권한이라니. 야! 날 뭘로 하는 거야? 응? 먹으려고 시키는 거야. 뭘 돌려? 뭐 내가 뭐든 뭔 말만 하면 돌린대. 어 됐다 됐다. 80분 내에 도착. 뭐 시켰냐면은 더블 필레 버거 시켰어요. 그거 이미 다 이제 먹고 이제 평가가 나왔을 거 아니야. 어떻습니까 평가? 준내 맛없대요. 느끼하고 맛없대요. 근데 나는 여러분들 제가 뭐 먹방 한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객관적으로 합니다. 냉철하게 해요. 시류에 휩쓸려가지고 막 이렇게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제가 나에게 냉철하게 난 맛있으면 맛있다고 합니다. 다만 일반인하고 기준이 조금 다를 수도 있어. 근데 나는 이제 내가 느낀 걸 그대로 전달을 해드리는 거지. 아저씨 갤럭시 대 아이폰 둘 다 경험해보니 어떤가요? 제가 이제 아이폰을 6을 쓴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침착맨 이 새끼 아이폰어 싫어하면서 지도 아이폰 쓴적 있죠? 뭐 이러면서 이렇게 막 하는 분들이 있는데 선물 받은 거 선물 받은 거 선물 받았는데 씨 이래? 미친놈처럼? 아니 난 갤럭시만 쓰거든? 아쉽지만 이거는 폐기 처분하겠습니다. 그래서 팡! 해가지고 부셔? 아니잖아. 선물을 줬으면 그건 쓰는 거잖아. 상대를 보고 선물하셨어야지. 나는 갤럭시만 쓰는 갤럭시 매니아인데 감히 나한테 아이폰을 선물해. 게다가 6 최신형 LI 콱콱콱 뭐 해가지고 하냐고. 아니잖아. 그래서 둘 다 써봤지만 저는 이제 느낀 점은 확실히 아이폰의 이 넘김, 손넘김. 맥주는 목넘김이죠. 아이폰은 손넘김. 그리고 그 미묘한 그 열렸다 닫혔다 하는 가속도, 무브먼트 그런 것들 좋긴 합니다. 그리고 갤럭시는 일단 가격이 아이폰에 비해서 합리적이야. 아이폰은 IBM 이거랑 사용하기가 너무 불편해. 왜냐?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뺄 때 아이튠즈를 사용해서 뭐 해야 돼.
요즘 비슷해? 그냥 옮겨? 그래? 그럼 아이폰 인정. 그거 두 개였거든. 그럼 인정입니다. 아이폰? 나도 이제 아이폰 좋아하겠습니다. 하지만 갤럭시 광고 많이 했으니까 의리! 아이폰은 그리고 그게 안 돼. 애플페이가 안 돼. 애플 책보기 안 되고 요게 좀 아쉽다. 로지텍도 엄청 욕하면 누가 선물로 주니까 잘 쓰더라고. 로지텍 개욕하고 선물 줬어. 근데 아쉽게도 나는 로지텍을 혐오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보고 선물하셨어야지 하면서 푸셔서 밤냐고 선물로 줬는데 주셨으니까 감사하게 감사한 마음이 더 크니까 그냥 쓰는 거죠. 특히 이게 마우스가 좀 이상해. 로지텍은 내가 안 조작을 안 했는데 버벅거림이 있어. 그 더블 클릭? 어 그런 거. 손가락엔 근육이 없어요. 텐더. 텐더만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있어요. 아니 이거 암벽 등반하시는 분들은 이 힘으로 버티잖아. 그럼 손가락 근육이 그래도 없어요? 이게 단련하면 강해지는데? 이게? 아니요. 여기가 강해지는 거야. 이 실로 연결돼서 여기가 강해져서 요걸 잘 당기는 거야. 이렇게 실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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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요 근육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쯤에 또 누군가 나타나. 아니요. 손가락 근육은 실존합니다. 실제로 근육이 있습니다. 로니 콜먼. 손가락 이렇게 뚱뚱해? 이렇게? 로니 콜먼 손가락 뚱뚱하냐고. 안 그렇잖아요. 로니 콜먼. 로니 콜먼은 손가락 근육 훈련 안 했나 보지. 로니 콜먼이 누군지는 알아? 당신들이? 똥이폰 쓰세요. 똥이폰 넘어오고 트위치 딜레이랑 오류 때문에 개빡쳐서 생방송 줄이고. 아 맞아. 아이폰은 그게 안 되더라. 왜 그런 거야? 트위치 볼 때 딜레이 엄청 심해. 내가 이제 아이패드가 집에 있거든요. 아이패드로 보면은 남들 다 웃고 나서 나 웃어. 근데 이때는 웃을 기분이 아니야. 스포 당해가지고. 요새는 또 괜찮아? 사실 요새 괜찮은 게 웃긴 거야. 그치? 10년 전에 됐었어야 돼. 데이터 옮기고 이런 거. 아이튠즈 이용해야 되고.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애플 하면 좋은 거 뭡니까? 유명한 거. 보안이죠, 보안. 해킹을 안 당한다. 근데 이거는 못 막아. 전화 왔어. 보이스피싱이야. 가가지고 이제 입금하세요 하는 거는 아이폰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거 트위치 방송 느린 것도 이 아이폰에서 다 그 검열해가지고 보내서 느린 거 아니야? 삐삐 해가지고 데이터 오면은 거기 안에 엄청 많은 백혈구 데이터들이 삐삐 해가지고 검색해가지고 해킹 프로그램 밀반입하면 잡아가지고 격리시키고. 그래서 좀 걸리는 건가? 아 68개월 맨 오셨네요. 68개월 맨 하루하루가 신기록인 사나이. 이분이 내일 되잖아요. 내일 되면 또 신기록 갱신이야. 인생이 신기록이야 지금. 이거 아마 트위치에서 한국 트위치에서 제일 길 거야. 절대 못 끊쳐 이제. 자기와의 싸움이야 이제. 내가 만약에 이제 폐악질을 부려. 내가 만약에 이 아저씨한테 야 이 개새끼야! 막 이래. 예를 들어. 예를 들어. 그래도 못 끊어. 왜냐? 자기와의 싸움이야 이제는. 이거 어떻게 버려 68개월 구독을. 괜찮아. 선생님 대답해보세요. 맞아요? 못하죠? 못 끊쳐. 못 끊어 이거. 바로 끊어버리면 그러면 이제 내 승리지. 바로 끊어버리면 내 승리고. 하면은 자기와의 싸움이고. 아 근데 이게 좀 회 느낌인데? 자 또 먹방 진행해 보겠습니다. 침덩이 윤곽 푸짐해. 성희롱 금지입니다. 나온 지 2주 된 더블 필러버거. 감튀. 너무 작아. 더블 필레 오피쉬네. 더블이 더 맛없다고? 아니, 맥도날드는 이 특유의 그 쌈맛의 그 매력이 있어요. 이 성의 없는 맛. 성의 없는 맛. 쌈맛은 아니야. 근데 말을 잘못했어. 무심코 툭툭 얹은 맛이 있어. 그게 제일 잘 나오는 게 이제 피클. 맥도날드 피클. 근데 가격은 성의 있어. 먹겠습니다. 아 배고파 씨.
뭐 그 펩시는 모르고 시켰어요. 코카콜라인 줄 알고. 그 네이버에 여러 가지 그 박스로 파는 거 있잖아. 캔 박스로 팔고. 거기서 1번 골라야 되는데 모르고 3번 골랐어. 상인이 1번 코카콜라 250ml, 2번 코카콜라 355ml, 3번 펩시 제로 뭐 250ml 뭐 이런 식으로 있거든. 잘못 골랐어. 그래서 먹었는데 나쁘지 않아. 주문 취소하면 되잖아. 아니지. 오고 나서 알았지. 오고 나서 뭐야 이거 잘못 왔는데? 주문 내역 보니까 내가 시킨 거 맞아. 그래서 먹어야 돼. 이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긴 건 이렇게 생겼습니다. 식빵 같은 게 두 개가 있네요. 맥날같이 생겼다, 그지? 맥날같이 생겼어. 이게 치킨 그거잖아. 이게 휠레야? 아, 생선. 생선 휠레잖아, 생선 휠레. 명태의 깊은 맛이 납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더블이 더 맛없다고 하는지를 알겠어, 사람들이. 왜냐면 두 개가 있으면 이 생선 비린내 때문에. 비린내가 아닌가? 아, 생선의 비린내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지? 생선의 퍼포먼스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나쁜 느낌은 아니야. 비린내가 아니고 비린내 부정적이잖아. 생선의 퍼포먼스. 두 개가 겹치니까 좀 그렇고. 감자 있죠, 그거. 해시 브라운인가? 이렇게 생긴 거? 뭔지 알지? 감자 갈아 가지고. 거기에 비린내 아니 그 생선 퍼포먼스를 집어넣는 느낌이야. 근데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먹을만합니다. 왜 먹을만하냐면 치트키가 있어. 맥도날드는 치트키가 있어요. 뭐가 있냐, 피클 있죠, 피클. 그 특유의 그 맥도날드 피클만. 얘가 내 혀랑 이 필레랑 싸우는 거 2대1로 붙는 거를 중재하고 있어 지금. 그 특유의 그 맥도날드 피클이 곱게 갈려가지고 소스 사이에 박혀있어요.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시 먹는다? 나쁘진 않은데 나쁘지 않는 걸로 시켜 먹을 이유가 되나? 생긴 거 보면 알겠지만 소영이가 좋아할 것 같아. 소영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조기거든요? 조기살을 발라서 붙여놓은 것 같아. 요즘에 조기 얼마나 비쌉니까? 나한테 맥도날드 더블 휠레 오 피쉬버거 먹을래? 아니면 이 가격에 맥도날드 그냥 햄버거 3개 먹을래? 그냥 햄버거 3개 먹을 것 같아. 한 개 먹고 돈 남기면 안 될까요? 그래도 되고. 플랜트 와퍼랑 비교하면? 플랜트 와퍼가 그거죠, 식물이죠. 근데 얘한테 좀 미안해. 비교하면 얘 식물한테 지면은 진짜 쪽팔린 거거든? 내가 얘한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거랑 똑같잖아. 내가 그래서 말 안 할래요.
아, 그렇잖아. 식물한테 맞고 다니면 그렇잖아. 말이 안 되잖아. 명태도 동물인데. 아니, 플랜트 버거가 더 맛있다는 얘기는 아니야. 맛있네요. 먹으면 한 번쯤. 처음 먹을 때는 무슨 맛일까 궁금한 게 있잖아요. 그게 해소되는 순간 이미 점수를 어느 정도 먹고 들어갑니다. 시작이 반이야. 그러니까 처음 먹을 때 만족도가 두 번째 먹을 때, 세 번째 먹을 때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처음 먹으면은 웬만하면 만족하기 마련이야. 궁금했잖아, 맛이. 엄청나게 맛없지 않은 이상. 근데 이제 제 입맛이 간사해서 요구치가 너무 높아져 버렸어. 얘의 잘못은 아니야. 미국과 소련이 미친 듯이 군비 경쟁을 하던 시대처럼 맛 경쟁이 엄청나게 지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얘가 재래식 맛이 된 거야. 뭔 말인지 알죠? 분명히 얘도 파괴력이 있는 맛인데 최첨단 막 랩터 나오고 이러니까 그런가. 요즘에는 맛의 냉전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미친 듯이 맛 경쟁을 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미 이제 이러다가 이제 어떻게 되냐 나중에. 내가 봤을 때 요 직업의 미래입니다. 제가 이제 봤을 때 스타크래프트 후반에 완전 정형화되고 고착화된 게 왜 그래요? 그게 가장 효율적이라는 게 통계며 뭐며 결론이 나와버린 거거든. 이렇게 하는 게 견제도 좋고 생산력도 좋고 뭣도 좋고 다 좋아. 무조건 상위 호환이야 이게. 그럼 쓰는 거야. 상위 호환 몇 개만 남은 거야 이제. 그치? 그런 것처럼 이 맛도 상위 호환이 되면서 한번 먹었을 때 이 근처 비슷한 맛은 다 느낄 수 있는 이런 궁극적인 맛 꼭대기가 한 몇 개가 생길 것이다. 5개, 4개 이 정도로 한번 먹으면 그 근처 맛을 아우르는 느낌.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가짓수가 오히려 줄어들 것 같다. 이렇게 막 90년대 가요계처럼 막 이거저거 막 나오다가 전문화가 되고 틀이 잡히잖아. 그런 것처럼 이거 음식도 지금 막 나오지만 이제 나중에 딱 되지 않을까. 한 4개, 5개 딱. 제로 펩시는 특유의 그 라임 향이 장난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콜라의 감정을 잡고 있는데 옆에서 분위기를 깨. 삐리빠라뽀 막 이러는 느낌. 나는 콜라의 이 찐득한 느낌 하고 싶어서 이렇게 혀로 음미를 하는데 삐리빠라뽀 딱 보면 뭐야? 보면 라임이야. 삐리빠라뽀 라임 향이 좀 쎄. 근데 그게 그러니까 먹고 있는데 또 무슨 쩔어 이렇게 한단 말이지 라임이. 근데 그게 나쁘지가 않아. 콜라의 맛이 아니야 결국은. 콜라인데 콜라의 맛이 좀 많이 무너진 상태인데 음료수로서는 또 괜찮아. 좀 열받아. 왜냐면 내가 만족감을 느꼈다는 게 열받아. 콜라를 먹으려고 했는데 그걸 배신당했는데 그거 그래도 만족감을 느끼는 거 내 자신에 대해 실망하면서 좋은 느낌?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내가 좀 약간 콜라에는 좀 약간 열린 편. 좀 열린 편이지. 오픈 마인드지. 펩시 보니까 저도 모르게 미간이 찌푸려지네요. 나쁘진 않지만 자신의 선택으로 절대 안 고르는 것. 아, 난 오픈마인드야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꽉 막힌 거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도 좀 꽉 막힌 게 아닌가. 아! 케찹이 새 나와서 자, 이렇게 해서 참 즐거웠고 잡담도 좀 하고 먹방도 신제품도 먹어보고 좋았습니다.